아버지한테 한번 생각해. 네, 생각했습니다. 응. 아니, 좀 이어폰 이렇게. 담고 가야 되는 것 같아. 잠깐만, 내가 이제 올게. 왔다, 아들아, 반갑다! 회! 샷! 회수! 야, 나도 잠깐 탔어. 이게 안 나왔어. 괜찮어. 갈게요. 와, 지루가 반갑다! 회! 샷! 회수! 신감나! 이병! 김진우! 2023년! 3월 16일부로! 와, 우리 지루이 눈금하다 멋있다! 회! 샷! 회수! 신감나! 이병! 김진우! 2023년! 3월 16일부로! 지루를 명! 받았습니다! 예! 신감나! 회! 샷! 회수! 고생했다, 아들아. 아, 역시 우리, 아, 우리 아들은 레슬링 선수입니다. 네. 뭐, 중학교, 고등학교 레슬링 선수죠. 헤비급, 그리고 공위급으로 떨어져 있어요. 우리 아들이, 그,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래서 공위급 초반에서 안 간다고. 원래 태권도 3단, 유도, 또 킥복싱 선수까지 해서, 예, 해병대까지 가면 거의 인간 경기, 우리 김진우 해병은.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든든합니다. 예, 그래서 그 해병대, 또 지원해서 또 그 해병대 그 시험관이 전격, 예, 스카우트해서 왔는데, 예, 우리 상남자 김진우 해병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의와 자유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해병이 삼촌, 예,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우리 해병대 후임들 계속 또 열심히 훈련받는 것, 예, 찍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해병대, 예, 꼭 지원해주시고 해병이 삼촌 화이팅입니다. 자, 해병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시간 없었는데. 아, 너무 수고하셨어요. 아, 네. 아, 해병이 삼촌이. 아, 누군지 몰랐죠? 예. 네. 몰랐어요. 아, 그 연배가 뭐 저보다 어리신 것 같은데. 저 저기 최경님 개띠인데요.